네, 코스맥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5%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화장품 주뭐 코스맥스 외에도요. 사실 다안뭐 좋죠? 네. 네. LG 생활 건강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연달아 사실 전반적인 섹터 자체에 좀 흔들림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LG 생활 건강뿐 아니고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이제 매출액에 대한 앞으로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주 사실 화장품주뿐 아니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아직도 사실 반등의 기회를 삼고 있으나 쉽지 않은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네. 있고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런 대형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전망이 조금 더 낫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흐름 자체가 지금 좀 기가 좀 꺾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맥스 이번 지난 4분기에 일단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난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 연간 실적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지만 네. 성장 둔화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법인이라든지 중국 법인에서의 앞으로의 그 감소세라 매출 감소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는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국면이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좀 크게 좀 낙폭이 좀 과대했었는데, 뭐, 이번 주에 있었던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 건강의 급락세로 인해서 더 뭐, 회복이 좀 불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너무나 좀 마음이 좀 아프지만, 네. 일단 정고점이 14만 원까지 갔었는데, 거의 뭐 지금 한 50% 그렇죠. 가까이, 예, 네. 다운된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신다, 만약에 뭐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화장품주는 일단 중국향 비중에서 가장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은 좀더 움직일 수, 좀더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네. 물론 뭐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2020년 사실 그 코로나 직후, 2020년 상반기 이후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금 더 관망을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도망가셨다가요. 조금 더 추세가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신 후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따로 떼어서 뭐 개별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화장품 세트 안에서 가면 같이 가고 또 그렇죠? 머무르게 네. 되면 같이 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네. 상황이 아닌가. 실적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손절 가격 한 어느 정도로 일단은 뭐 잡으면 좋을까요? 손절가는 뭐 네. 짧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7만 8천 원대인데요. 이제 7만 5천 원선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좀더 추세가 깨진다고 한다면은 손절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규 매수 좀 지양하시고요. 손절 한 7만 5천 원 선으로 좀 잡아서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네, 메리츠 화재는 현재 지금 4%대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메리츠 화재. 네. 지금 최근 주가 추이를 봤을 때 굳이 이걸 피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메리츠 화재가 지금까지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 최근 1월 들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리츠 화재뿐 아니고 메리츠 금융주주, 메리츠 증권 모두 이제 메리츠 금융 3사 모두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 사실 그렇죠. 네. 작년에 한 3번에서 4번에 나눠져서 각각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고 아무래도 주식 물량 자체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주식의 가치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어졌고요. 여기에 뭐 수급 역시도 뭐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사실 오전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빠졌었다가요. 다시 네. 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또 다시 좀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장 초반에는 10% 정도까지 하락세 보였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 이제 은행주와 보험주 크게 나뉘고 있는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호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볼수 있겠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보험주들에 대한 어떤 좀 희망도 좀 있었습니다. 보험주는 금리 인상의 수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손해율이 이제
감소하면서 오히려 이제 수익 개선에는 더 좋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에 대해서는 이제 메리츠화재가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메리츠화재는 개별적인 이슈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이제 보험주가 같이 좀 갔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메리츠화재까지 같이 꺾여주면서 이렇게 크게 낙폭이 와주면서 금융주가 이제는 좀 당분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메리츠화재는 개별 이슈로 또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수준은 사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오늘 좀 빠졌다고 한들 수익 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망가야 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시자라는 말씀으로 좀 말을 좀 바꿔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네. 은행 보험 이 섹터의 어떤 상장사들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전통의 이제 금융사 쪽들인데 앞으로 성장성이라는 게 갖춰지지 않으면 좀 어려운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 오늘도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KB금융뿐 아니고 뭐 우리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뭐 이번에 오늘도 금리 인상을 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또 있겠고요. 지금 수익 개선 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해봤어요. 사실 지금 이제 금융주가 은행주가 좀 흔들렸었던 이유가 또 카카오뱅크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지금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카카오뱅크 한번 시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지금 21조 정도, 맞아요. 21조 네. 정도로 시총이 좀 내려앉았는데, 뭐 거의 한 3, 40조 육박하고, 사실 금융주 중에서 가장 탑이었었는데, 지금 다 되돌림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은행주는 아직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이자 마진을 통한 수익성이 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네, 다시 네. 한번 보여주고 어떤 기대감만으로는 주식이 갈 수 없다, 주가가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주가에 대한 회복이 조금 어느 시점에서 회복할지 좀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계열사의 그 이제 카카오 이제 계열사의 이전 이슈가 좀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제 은행주는 이제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단기적으로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이미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상승 추세가 지금 같은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또 재밌는 것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또 사고 있다라는 네, 네. 부분을 보면은 참 주식이 알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금융주는 좀 한 템포 좀 쉬어간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개별 종목만 조금 좀 따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개별 종목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네. 우리금융지주를 좀 우리금융? 보고 있는데 네. 예, 우리금융지주도 사실 뭐 그냥 은행주다. 금융주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적인 또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회사인 계열사인 이제 보험이라든지 증권에 대한 부분의 확대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주주는 금융주 중에서도 개별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은행권 위주로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보험사들도 사실 네. 그 연말 때 상황하고는 지금 다른 분위기고 지금 펼쳐지고 있고 네. 어쨌든 보험사라는 게 예전에는 그 대면 영업이 위주로 됐었지만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로 비대면 영업 네. 아무래도 대면으로 해도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 때 비대면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죠. 또 더군다나 MZ 세대들은 내가 오랫동안 돈 묶어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험사 갈수록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보험사 수익이 설계사의 수입이라고 하는데 또 모 기사를 보니까 설계사의 수입이 거의 한 20, 30% 급감을 했다라는 네, 네. 내용을 보면서 그만큼 사실 그만큼 이제 보험 영업이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고 디지털 네. 손해보험사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메리츠화재는 또 카카오페이와 사실 협업을 좀 맺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부각이 되고 있지 네. 않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카카오페이에 지금 다른
좀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좀 묻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새로운 그 유통 채널에 대한 확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 어려울 때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험 해약이 많습니다. 와, 그렇죠. 보험 해약이 많게 되면 다시 보험사로의 그게 또 이게 잡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좀 이야기할 부분은 그러네요. 아니고 또 네, 거기에다가 네. 이제 금리가 인상함으로써 보험사들이 대부분 이제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채권 쪽에다 이제 굴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수익 면에서도 운용 수익 면에서도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자면 보험사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네. 예. 네. 자. 뭐 성장성 성장세 얘기를 워낙 하다 보니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우려가 있지만 손해 볼 게 절대 없는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는 그래요. 데가 이제 보험사라고 하잖아요. 뭐 저도 알고 있지만 보험사는 또 다른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요. 하여간 뭐 당분간 일단 메리츠 화재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첫 시작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피해야 될 종목으로 그렇게 분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와이런 종목 넘어갑니다. 네, 한국의 밈 주식으로 불렸던 HMM. 네, 지금 뭐 이틀 좀 빠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뭐 그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저점이 크게 깨지진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HMM. 뿐 아니고 뭐 펜오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해운업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더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해운 운임지수, SCFI 지수라고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반영이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영을 했지만 올해는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HMM에 또 이제 해운업에서 좀 이슈가 좀 오늘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공동행위 담합혐의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 2008년까지 있었던 이 담합혐의로 인해서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번 달에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악재를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고요. 앞서서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보험료인데요. 이제 우리 해상 보험료가 있잖아요. 해운업에도 이제 보험을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이죠. 사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우리 언제 했었죠? 그 운하 사고도 또 있었잖아요. 수혜주 운하 사고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험료가 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용으로 또 사실 또 처리가 되는 부분에서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려면은 또 운임을 또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운임 지수는 지금 한일을 찌를 듯하니까 추가적으로 운임 인상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네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운임 상승 그리고 컨테이너 수요 증가 지금 여전히 지금 병목 현상이 물류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HMM 주가가 잘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빠질 듯, 더 빠질 듯 하면서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텨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운업 같은 해운업 종목은 또 조선주와 또 연관성이 좀 높은데 그렇죠. 조선이 잘 가면은 조선주가 잘 가면 또 이런 HMM 같은 해운주가 또 잘 가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지금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결렬된 거죠. 네, 이제 결렬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오히려 주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앞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조선주도 바닥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그리고 해운주 역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좀 크게 잡을 수는 높게 잡을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일단 3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가도 지금 열심히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2만 3천 원이 만약에 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만 잘 지키시면서 지금은 더 버텨주셔도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좀 저해될 수 있는 악재들이 조금은 있지만
워낙 지금 네. 지난해 실적이 너무 좋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좀 버텨도 될 만한 종목으로 분류하셨고요. 뭐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지금 25,250원 선에 지금 네. 거래되고 단계 있거든요. 단계 목표가 그 3만 원 말씀드렸는데 사실 3만 원을 지금 시점 3만 원? 3만 원을 터치한 게 지금 지난 10월이었었거든요. 네. 지난 10월에 이제 3만 원 선 터치를 했었는데 좀처럼 이제 주가가 회복이 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또 매도를 지금 손절을 하시기에는 또 아쉬운 또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좀 더 버텨보시되 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지금 해당 종목만뿐 아니고요. 지금 지수 자체에 지금 흔들림이 좀 맞아요. 너무 많고 부담스러운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조금만 좀 떨어져도 이거는 해당 종목뿐 아니고 그냥 지수에 대한 흔들림으로 생각하시고 손절하셔도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HMM뿐만 아니라 뭐 네. 전반적으로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지금 네. 바람직한 지금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와이라노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